되냐? I'm just why 되냐? Do it just for fun. Hello, ladies, me and Choice. Yes sir, one of a kind. 제주말은 곰, 곰보다 yo. Hello. Just want to know, 좀 비싼 거 Get out, 내 형, 내 누나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GD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드래곤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YG 4옥 3층 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가 되면은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가 되면 3년 동안 틈틈이 준비했던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One of a Kind가 드디어 온라인상에 공개됩니다. 네, 소중한 순간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들떠있는데 자제하면서 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서 15일 0시를 맞이해요! 맞이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따끈따끈한 저의 첫 미니앨범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골드? 이게 브론즈? 이게 골드? 이게 브론즈? 이게 뭐? 골드? 이게 뭐? 브론즈. 보이시나요? 골드? 브론즈. 네. 골드 에디션과 브론즈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로 발매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 보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열어보지 않았어요. 자, 골드부터 할까요? 브론즈부터? 골드부터 할게요. 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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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누가 이렇게 숲속에 있죠? 골드의 첫 번째 자켓 사진인데 열기 쉬워요. 이렇게 열어서도 어이구 열면 사진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번 이런 자켓 사진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홍정현 실장님과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서 했는데 제목이 또 앨범 타이틀 One of a Kind인 만큼 거기에 좀 컨셉을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들을 찍었어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골드 앨범에는 저 혼자만의 사진들이 있고요. 브론즈 앨범에는 단체로 이렇게 멋진 예쁜 모델분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직접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숲속에 사진이 있고요. 아이고, 제가 좀 인상 좀 썼죠? 원래 이런 인상 잘 안 쓰는데. 네. 그리고 또 네, 이 사진은 제가 참 어려워요. 난해하네요. 네. 자, 이 사진 이 강아지 너무 예뻐요. 그죠? 그리고 짠, 제가 요즘 스케이트보드를 타서 그것도 넣고, 이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사진이고, 이거는 좀 외계인 같죠? 산으로 갔어요, 사진이.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이 실려있고 또 안에 이렇게 속지를 보면은 조금 약간 예전 느낌처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야 트랙리스트 그리고 가사
그리고 크레딧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은 마음에 들어요. 재밌고 귀엽고 이게 이제 제 수록곡들이 들어있을 골드 버전의 CD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아 좋네요. 이런 것도 처음 해봐요. 저 이런 라이브 굉장히 좀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냥 할 얘기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브론즈도 살펴볼까요? 브론즈 앨범 약간 골드랑은 좀 다르죠? 브론즈 디자인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서 느낌처럼 열면 따란 다 같이 모델분들이랑 썼던 게 있고요. 열어볼까? 열어보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컨셉이 제가 보기엔 홀리 피플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성직자들 여러 가지 각 종교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건 약간 고스 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의 사진인 것 같고 예쁘죠 모델들이. 이건 이제 우주인 우주 그죠. 이거는 약간 되게 이런 락 이게 다 잘 아는 형들입니다. 형들 우리 형들 우리 형들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귀여운 약간 보이 코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어린이 합창단 느낌의 귀여운 친구들과 했고 이거는 또 약간 롤러걸 해서 또 뭐 예쁜 모델분들과 찍은 거고 이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잡지 무슨 화보 같지 않습니까? 저 빼면 이렇게 다 멋있죠 너무 저 있으면? 빼면? 있으면 빼면 네, 그렇고 이건 이제 막 아미 컨셉으로 찍었어요. 모델분들이 키가 너무 크셔서 앉았어요. 제가 상세하게 정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 CD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론즈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G도 저희 또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께서 G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멋진 G가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뭐 안에 속지는 비슷하고요. 이 뒤에가 중요해요. 클로즈업 쫙 들어와 주세요.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원앤올리 VIP. 아, 제가 또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넣었습니다. 아, 좋다. 브론즈, 골드.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제가 홈쇼핑 하는 사람 같은데 지금 예약 꽉 찼고요. 계속 얼마 아 있으면 이제 품절, 조기 품절 예상합니다. 그래서 빨리 번호 누르시고 예약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 뭐 골드를 사시든 브론즈를 사시든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 같으면 두 개 다 사죠. 재밌다. 많이 사주세요. 네 이건 대놓고 홍보입니다. 왜냐면 제 방송이니까요. 방송 이거 매주 해도 재밌겠다. 그죠? 재미없음 말고요.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제 미투데이에 올라온 실시간 댓글에 지금 생방송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한정된 만큼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와, 이거 보니까 지금
투데이가 다운 되겠어요. 아직 다운은 안 됐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 정말 많이 달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개만 라디오 사연 소개하듯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닉네임이 핫지용님. 핫지용님. 오빠는 이때까지 음원 공개되는 시간에 항상 뭘 했었어요? 음원 공개가 저희 회사가 대부분 밤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웹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했던 것 같고 거의 스튜디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이렇게 오늘만큼 이렇게 자축 파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쁘고 좋아요. 다음 질문 주세요. 질문하신 분이 닉네임이 권기사. 그 XX 내용이 진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이 질문을 풀이하면 내가 삼각관계를 이렇게 한다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긴데, 삼각관계 누군지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한다. 이러면 뭐그 친구는 뭐 따로 봐야죠, 한번.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 그런 어떤 연인을 내가 좋아한다. 이것도 뭐 이건 뭐 자신 있습니다. 장난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될것 같고 그런 상황 해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용님과 권 기사님에게 사인 CD 보내드릴게요. 물좀 먹고. 자,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영상 보실까요? 화면에선 저쪽 사람들이 나올 거고 우와! 파리! 영대야, 너는 없다가 들어와라. 지금 벌써 나오는 건가? 아, 그래? 야, 나오는 거래! 야, 나오는 거래 이미! 내 목소리도 들어가요? 제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되게 미숙했네요. 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의 one of a kind crew,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 분씩 모시는 거예요? 먼저 one of a kind 함께 작업해 주신 Choice 37, Camille and Lydia, Camille.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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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일로 오세요. And my man 태양. 영배야, 들어와야 돼. Yeah. Yeah.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저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약간 조금 조촐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조촐하게 파티를 즐기곤 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뭐 리리아 뭐 say something. For you? Yeah, anything. 앨범들 많이 많이 사주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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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Yeah. 한마디. 네. 아 이런 게 처음이라. 저는 사실 지용이 친구라서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앨범을 제가 이렇게 지웅이가 작업하는 거 계속 같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안 들으시면은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앨범을 하나 말고 이번에 또 골드랑 브론즈가 네, 두 개 그렇죠. 나오잖아요. 두 개는 기본으로 사셔야 될 것 같고 친구라든지 부모님 그리고 친직 친척들까지 다 선물을 해주시면 곧 조만간 또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잘 선물 세트로다가 이제 지용이의 새 앨범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yeah. 거네요. 네. Yes, yes. Yeah. Yo, Troy Star 7 형. Hey, GD is awesome. yes. 형 되게 one of kind 뮤직비디오에서 두 분이랑 또 태양 씨가 되게 멋있게 출연해 주셨는데. 되게 형 멋있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이 갖고 싶은 옷. 갖고 싶어.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불 붙여봐라 해주신 타블러 형. 네. AT. 한 말씀 해주시죠 형. 네, 불 붙여봐라라는 노래 참여했는데요. 일단 이런 파티를 너무 오래간만에 즐겨봐서. 형 되게 예전 지금. 막 평소 같지 않아요? 좀 쫄았어요 지금 솔직히 좀 형 되게 평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 같이 하려면 이걸 벗고 아. 티셔츠 입고 저 네. 오늘 되게 무대 쓰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가? 저는 지영이가 작업할 때 뒤에 소파에 항상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불 붙여봐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덧대자면 원래 타블로 형이 되게 많이 만들어주신 곡에 제가 참여를 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고 오늘 또 많이 배웠고 또 지금 이 자리가 없지만 도끼군도 참여했었고 또 테디 형 그리고 승천이 형 정말 많은 소중한 저의 사람들이 계신데 이 자리에 참석 이렇게 여러분께 보이진 못하지만 그분들도 다 같이 너무나 수고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한 몇 분? 2분 정도? 몇 분 남았을까? 아직 좀 남았는데 음악을 틀까요? 음악 틀게요. 뭘 틀지? 처음엔 Missing You부터 듣겠습니다. 네. 먹어도 돼요, 형. 아무거나 먹어요. 헐. 나는 좀 예쁘게 보이려니까 면도해야 돼. 여기 카메라 안 잡히면 여기 잡히는 것 같아. 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실시간으로 YG 스튜디오에서 멋진 동영배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내가 틀어야겠다. Missing you? 통과? 안 돼. 재영이 형. 아, 오케이. 아, 이거야? 아, 두 번째, 두 번째.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What happened? 해주세요. 지윤이 출연. 네, 이런 게 또 실시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나와야 되는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거고요. 그럼 어쨌든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티저에서 안 나온 신곡들을 포함해서 여러 곡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맛보기로 같이 듣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돼요? 이 노래는 Missing You고 김유나 누나가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자우림에 제가 또 굉장히 팬이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더니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예. Yeah.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 네. 이거 잘하는데 형배.
자, 그리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네. 이 노래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남자랑 여자랑 헤어지고 뭔가 계속 그리워하는데 굳이 이렇게 앞에 들어가서 말할 순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푸념 섞인 막 그런 느낌으로 혼자 외롭게 막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영배 씨가 말씀해 주세요. 좀 그런 어떤 이런 쓸쓸함 이런 연인 네. 연인이 헤어져 갖고 네. 없잖아요 옆에 네. 이렇게 딱 이 뭐야 후렴 가사를 들어보면 내 마음은 이리 울적한데 얘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태양 씨가 지금 그렇죠. 이런 느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곡을 사서 들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근데 이 곡을 또 이제 김윤아 씨가 네. 피처링 해주셨는데 어땠나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되게 처음 이렇게 바깥에서 봤는데 뵙자마자 왜 저를 고르셨어요? 해서 저 되게 당황했었는데 전 누나 팬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초면이고 아직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누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나 때문에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를 다 듣나? 자, 이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뭐든 결국. 어야. 아 여기 되게 덥다. 네, 이 노래는 결국이란 노래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깊어져 이번엔 다를 거란 착각 혹은 기대 제가 노래를 또 했어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노래를 해버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태양 씨가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커버해주세요. 진짜로 진짜 해주세요. 지용 씨한테는 말을 아직 안 했지만 지금 리디아와 제가 이 곡을 커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익사잉! 여러분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리디아와 태양이가 하는 결국 나중에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바로 곧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노래의 포인트는 솔직히 저보다는 아직 여러분들께 알려지지 않은 YG의 신인 걸그룹이죠? 네, 그분이 지금 이 목소리에 나오고 있는 분이 네. 네. 되게 나이는 어린데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네, 그래서 YG 걸그룹도 이름은 못 밝히지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번 노래는 들으실 곡은 투데이인데요. 또 여기 사실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아요. 넌 그때 아주 다르대. 다 좋아요. 이 곡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제 여기 옆에 계신 Choice 37. Choice 37. 라빈 형이 처음 이 트랙을 들려줬을 때 제가 막 쫄았어요. 달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작업도 되게 빨리 됐고.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 곡에는 넬의 김종환 형이 또
피처링을 도와주셨는데 원래 그분이 피처링을 잘 안 해주시기로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타블령한테 들었는데 형이 그랬잖아요. 안 해주실 거라고. 그렇죠. 저도 이 곡에 참여 아닌 참여를 했죠. 전화를 했죠. 네. 맞아요. 네. 형이랑 친구잖아요. 친구분이시잖아요. 나는 친한데 피처링을 그렇게 쉽게 안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처음 전화했을 때 오케이를 했나요? 처음 전화하자마자 좋아했어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맞아. 네. 그 친구 특유의 또 하려고 해도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론은 결과는 너무 잘 나왔고 네. 또 너무 좋은 곡을 참여해 주신 종환이 형 감사드리고 형이 원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형 해주셔서 좋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랄까 가사를 솔직히 보면은 사랑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이틀곡 크레용 요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왔지만 너무 이번 앨범 만들면 항상 고생하시지만 또 더 고생해주신 테리 형 샷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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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디 형께도 꼭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또 테디 형 생일이세요. 생일. 그래서 테디 형 진짜로 아직 안 지났으니까 테디 형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해피 버스데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네. 이 곡이 제일 좋아요. 진짜로 넌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근데 지용이도 그렇고 테디 형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아 진짜 고민 네, 많이 했어요. 고민을 왜 많이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아, 제가 한마디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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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그래요. 처음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겁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아. Yes, I'm a pretty boy. 난 날아다녀 so fly. 날아리 boy. 와와 수목금 전환 봐봐 오빠 I'm a bad boy. I'm on G to the G. Golden number boy. 누가 아니네. You know I'm busy. 오늘의 DJ 나는 철이 너는 me. Hey 아가씨 아가씨 나 순결한 지용씨 이리 와봐요 위험해 네 남자친구 지몸이 나 맞지 나 맞지 내 이상형 속에 미소 이제 기밖에 미소 Oh my god 잠시만 Why so serious? Catch a crayon, catch a crayon, catch a cray, catch a crayon, catch a crayon. 아 너무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들으면 너무 신나서 안 되고. 자 이제 카운트다운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형 카운트다운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자, 자. 네 폭죽과 음료수를 좀 달래요. 지금 곡을 다 들은 건가요, 우리가? 다는 안 들었고 맛보기로 조금만 들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끝내면 이제 더 노래를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저희는 나이는 되지만 어린 느낌으로 주스. 이건 좀 자. 카운트다운 뭐지? 얼마 남았어요?
20초 남았는데요? 어, 아 20초 남았네. 아! 올라가고 있는데. 지났군요! 지났어? 뭘 해? 시계가 좀 지연된 시계. 아 그리고 그럼 뭐 10부터 하면 돼요? 네. 자, 20초 남았어요? 아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맞춰? 자, 하면 될 것 같아? 네. 시작! 10! 9! 9 8! 7! 6! 5! 4! 3! 2! 1!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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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네요. 춤 안 춘다고 했었지. GD 카운트다운 라이브 쇼 쇼는 아니지만 쇼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상을 통해서 제 앨범 공개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내일은 제 첫 방 녹화가 있습니다. 녹화에 많이 또 와주셔서 무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내일 모레 인기가요를 통해서 저희 첫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쉽죠? 이렇게 끝내기 좀 그러니까 보너스로 온라인상에는 없지만 직접 네, 불 붙여봐라 드릴게요. 내가 쉽게 줄게 니 설마 니 두 자리 핀데 늦게 니 설마
말을 들어도 내 차림 못 넘봐쳐 비비비쳐 어디 감히 내게 기기기 허벅지 쓸쓸 때까지 칙칙칙 wanna light it up on one two three 붙붙여봐라 붙붙여봐라 내 눈을 봐라 내 후회 살을 벗어 붙여봐라 붙붙여봐라 붙붙여봐라 Just wanna know 좀 비싼 뭐 Get out